네, 제 옆에 지금 변희재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네,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번 주에서 이번 주에는 어디서 싸우십니까? 저희는 이번 주에는 뭐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비리 제가 많이 밝혀냈고요. 어제 백운종 양의사 만진걸이 퇴진 속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오마이티비 뉴스공장 소리소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강두권 기자회견 연결되고 공론화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마이티비나 뉴스공장의 소리소리 사랑해주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예. 최재관 위원장인가? 예, 예, 예. 처음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주 양평 최재관 위원장님이 네.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최재관 네. 위원장님, 저 강두구 의원님, 그리고 전 민주당 군수 정동경 군수님, 그리고 그 보좌 이정수 보좌관님 등등이 이제 안진걸 소장님 작품이구만. 아니야, 민생경제연구소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제보 와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번 주에 이거부터 얘기하죠. 왜? 네. 이게 나온 김에 변희 대표님의 일가를 이건 좀 뒤에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차이는 제가 뭐. 네, 네, 얘기하시죠. 어느 파트요? 양평은 제가 잘 모르는. 아 몰라요? 네, 네. 알았어요. 변희 대표님은 알았어요. 직진 스타일을 지금. 알았어요. 네. 윤석열 한동훈 걸렸 딱 정치검찰 조작 걸렸잖아요. 그리고 직진하고 제가 역할분도 많은 거예요. 양평 비리는 저희가 쭉 하고 제가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태블릿 PC 얘기할까요? 이거를 좀. 그 송영길 대표 지금 이제 보좌관 구속된 문제하고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네.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요. 아 그래요? 먼저 송 대표 문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정근 녹취록하고 그 정황 얘기들 그거 이외에 지금 새로운 증거 발견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윤관석 이성만을 구속시켜서 위증을 시켜서 아 소영들이 시켰다 이 말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물거품 됐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유참여된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좌관으로 이제 타겟을 이제 돌려가지고 그럼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냐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는데 어제 검찰이 정말 이례적으로 200페이지짜리 PPT를 썼다 그러는데 증거가 확실하면요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 확실하면요 거의 페이퍼 두 장으로 잡는 건데 200페이지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거 뻔한데 증거가 없으니까 녹취록을 잘라서 근저항 엮어치게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서 서영근 대표 쪽도 보좌관이 증거가 없는데 잡혀갈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좌관 구속이 안 되면 뭐 정권 무너지는 판이니까 보좌관 구속을 시켜서 이제 마지막 승부 사는 거죠. 이제 이 보좌관을 협박해서 이제 소영근이 시켰다 이 말 나오면 이제 잡는 건데 뭐 다들 아는 얘기인데 그 해당 보좌관하고 송 대표 관계가 워낙 돈독해서 네. 뭐 거짓말을 할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이러면 결국 이제 한 달 안에 소영근 대표의 영장을 쓸 때 또 다시 증거 없이 쳐서 잡아내야 되는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좌관으로부터 별다른 소득 없고 그러면은. 보좌관과 연결거리도 없어요. 그럼 송 대표까지 연결거리는 더 없을 거 아닙니까? 더 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영장 치다가 잘못 사고 터지면요. 정권 휘청거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송 대표 쪽은 이제 공격을 다른 이제 이 검사령권에 약간 있는 이 범죄들도 엄청 많은데 지금 태블릿 PC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범죄가 완벽하게 밝혀진 거예요. 보면. 예. 의혹 단계가 밝혀졌다는 거하고 보수층을 흔든다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치고 가는데 마침 이번에 송영길 대표 쪽에 수사를 하고 이번에 보좌관의 영장을 친 김영철 반부패 2부장이 한동훈과 함께 특검제 4팀에서 태블릿 조작에 깊이 개입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태블릿 PPC의 개통 과정을 위조한 이 검사인데 저희가서 공문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먼저 송영 대표가 문제제기를 하길래 제가 공문을 보내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당신은 한동훈과 함께 태블릿 조작의 공범인 사람이 송영길 쪽을 수사하면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보복수사가 되지 않냐. 그래서 손을 떼라. 제가 이렇게 보내놨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좌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송 대표도 오늘 서울에서 뭐 김용민 TV 나오고 혹은 뭐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는데 저는 그 문제를 더 세게 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검사들의 범죄를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그 범죄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이 사람을 수사한다. 그거 자연스럽게 보복수사 되지 않겠어요. 범죄 은폐 보복수사. 이게 지금 변수가 생겼고 네. 민주당을 지금 계속 이 수사하는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백신. 네. 이 강백신 이 사람이 태블릿 PC에 그 불법적으로 이 전원을 키다가 사진을 찍힌 인물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제가 뭐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어미준 부장이냐 의혹이 있다가
사진이나 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게 강백 씨랑 너무 똑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장관 그리고 강백 씨 본인에게 보냈어요.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누구냐? 이거 강백 씨 나신 맞지 않냐? 이거 보내놨는데 아니 지금 아직까지 지금 벌써 제가 보낸 지 한 열흘 가까이 됐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태블릿 PC가 괴담이라고 그렇게 설친 자들이 태블릿에 그 사람 사진 찍혀 있는 게 엄청난 괴담이거든요. 그거 찍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걸 찍혀 있어서 그리고 그게 강백 씨라고 90% 닮아 있는데 여기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거 한동훈이 나불나불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송 대표의 영장을 다시 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소영길 대표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충분히 싸워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희재 대표께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처음에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변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얘기를 뭐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 다 듣고 정리하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것이 결국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송 대표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재판과 지금 이 태블릿 PC 문제는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 조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리되면서 얘기했는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대전제로 이제 그 우리 미디어치 독자분들이라든지 정통 보수 분들 중에 이제 집회 우리 퇴진 집회 나오신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이나 퇴진 어쩔 수 없고 하지만 훼선 안 될 증거 조작이라든지 진술 조작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날조가 있었다면 검찰 집단이 수사하면서 그걸 밝혀내야 된다는 분들하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걸 밝혀냄으로써 뭐 탄핵도 무효를 만들 수 있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야 저거 밝혀내는 건 좋은데 저러다가 퇴진 탄핵이 정당성 흔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당수는 아유 이미 너무나 많은 국정농단의 증거나 최순실 씨 관련 비리로 뭐 문체부에 개입한 거라든지 그럴 일은 없다. 그렇지만 지난 일이다 하더라도 또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밝혀낼 건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설령 태진이나 딴의 정당성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조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밝혀내자 이렇게 여러 의견이 혼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수장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저는 여러 말씀드렸는데 송영일 대표님 비슷한 의견이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정치적 심판이거든요. 위헌적 그렇죠. 이범적 국정농단이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블릿 PC 온투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JTBC가 보도한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윤석열 수사팀에서 갑자기 장시호가 임의로 자백하고 제출했다는 최순실 지금 태블릿. 문제를 상고하는 건 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고 투가 다 문제를 다 문제 지적하는 있어요? 겁니다. 둘 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송영일 대표가 변희 대표님의 나는 그의 저들이 한 짓을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책을 다 읽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읽고 공감하면서 이제 더 이슈화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변희 대표님처럼 아니면 송영길 대표님이나 저처럼 조작이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문제가 아주 깊숙이 있어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문제 제기한 건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조작을 했다는 검찰에 대해 그렇죠. 그것이 또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집단에 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조작 수사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고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 당장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송영길 대표 수사를 보면은 유사하게 간단 말입니다. 그럼요. 조작 집단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 결국 또 경험도 했고 거기에 태블릿 PC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저도 정치검찰의 불법 수사, 정치공작, 조작 집단이라는 규정을 저희도 이미 했고 아니 그것이 태블릿 PC의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났다는 거지. 거기에 그 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BBK를 무죄로 만든 정치공작을 했잖아요. 윤석열 때 파견검사입니다. 유상범이 그때 검사였고요. 그다음에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된 사람이 수사 책임자였어요. 네. 그 정치 공작이에요. 조작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어요. 조작 수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해필이면 어미준 강백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태블릿 PC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들이 지금 현재 또 이 정치 관련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그 사람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 그렇죠. 아까 말한 그 김영철 반부패의 부장 원래 특수부 아닙니까? 그 관련되어 있고요. 네. 강백신 관련되어 있고 중앙지검 제4차장 고영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관련되어 있고 다 태블릿 조작 검사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재명 수사, 송영길 수사를 또 총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이 와서 태블릿 PC에 수사했던 것이 조작이었다. 네. 그럼 어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모의 증거 인멸죄인데 남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유조한 것만 하더라도 그게 무기징역인데 네. 문제는 그게 일반 원한을 가진 사람이 그랬을 때 얘기고 이거 검사가 그랬으면요. 이거 정통으로 어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간첩단 조작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모의 증거 위조라기에는 그냥 증거 위조로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명백한 모의 증거 위조이기 때문에 그냥 무기징역인데 뭐 저는 그 정도 넘어서 특별법으로 다 사용시켜야 된다는 거 입장에 이건 자기들 출세를 위해 가지고 그냥 국가를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태블릿 PC 수사는 특검 제4팀이 있는데 팀장은 윤석열이고 바이스가 한동훈이니까 이 둘이 주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검찰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태블릿 조작에 참여한 범죄 집단을 다 앉혀놓은 겁니다. 이거. 그 증거를 폭로하신 거 아니에요? 폭로하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유선한동이 조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 아니 무슨 항의 전화나 고소도 안 해 고소도 안 해.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님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원래 변희재 대표님도 야 한동훈이 힘없는 MC 자원 같은 개그맨 고소하지 말고 나를 고소해 임마 나를 구속시켜 그런데 꼼짝 못하잖아요. 그 나불나불거리는 한 뚜껑 씨가 네. 근데 송인 대표가 아니 변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답변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법률 조치도 안 하냐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해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근데 실제 지금도 검찰들 반응은요 한동훈부터 네. 괴담이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 이것도 괴담이요? 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거의 괴담 정권이야. 예,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과 우리도 제3자로서 또는 제가 박근혜 퇴진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심지어 박근혜 퇴진 운동 대변인 제가 보기에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분들 의견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진보 진영 인사들도 거기에 가담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답해라 이놈들아 그러는데 답을 안 하고 허위 괴담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걸 봤을 때 더더욱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네, 변 대표님은 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신가요? 아까 말씀 대로 소영길 대표의 이제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송 대표가 몇 번을 더 세게 칠 거예요. 더 세게 칠 거고 이제 이 저희가 박근혜 사죄에 또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 내일 이제 김영민 목사, 뭐 박승범 목사 촛불에 같이 들어가는데 네. 저희는 이제 송 대표가 이슈화 시킨 부분을 박근혜 받아라 빨리. 그래서 박근혜가 밀고 나오게 되면요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거의 지각 변동이 나서 박근혜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저는 계속 그 친인척들과 소통하고 이런 관계에서 보면요 좀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낙근장이 나고. 아까 지금 미리 좀 제가 답을 내리면요. 그러세요. 이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42% 올라갔다. 그죠? 리얼미터에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애들이 이제 이게 알았어요. 이게 얘네들이 극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들이 이권 패거리들인데 카르텔이에요. 지들이 검찰 카르텔인데 지금 극우로 지금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갑자기 무슨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까면서 아 극우로 네. 위장하고 있는데 위장이라고 하신 거구나. 그냥 사기 조작 검사 이권 패거리일 뿐인데 검폭 집단에 불과한데 검사 사기꾼들이 무슨 이념이 있겠어요. 근데 극우로 위장해 놓으면은 보수 애들이 열광해서 지지율 올라간 데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천안한 모자 쓰고 다니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얘네들이 이념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 안전하고 의학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윤석열은 못 끌어내린다. 보수를 균열시켜야 되는데 태블릿 PC하고 박근혜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 PC가 제일 중요한 게 보수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카르텔과 싸워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전 변희 대표님 재밌는 말씀을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극우도 아닌데 위장된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권 운영과 통치와 또 저희들도 재창권,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즘 연일 그래요. 연일 그냥 이 자기네들은 이 뭐야? 반카르텔 정부.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예. 아주 정의의 사도야. 예. 자, 카르텔 하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무도하고 가장 집요한 카르텔이 누굽니까? 바로 이번에 이러면 윤석열이 윤대진 형제를 봐줄 때도 네. 박영수 깐부를 완전히 봐줄 때도 드러난 게 정치검찰처럼 세상에 건설노동자를 건설폭력부에서 건폭이란 말을 만드는데 검찰폭력 때 건폭이 가장 심각하고 정치검찰의 카르텔 아까 나온 이원석하고 그전에 국가수사본부 안치는 정순신은 어디서 등장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도 나쁜 일 많으니까 깜빡했는데 그 국정농단 수사 초기에 돈봉투 마구 뿌렸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정치검찰 내에서. 그때 돈봉투 가만히 얌전히 받아먹은 놈이 이원석이하고 정순신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했다 낙마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백신, 엄희준, 뭐 고용곤 이 사람들이 다 한명숙 조작수사의 이름이 나오는 의혹의 조작 나오고 조국 수사 때 3대 멸문지하를 시도했던 그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완전 특수부 중심으로 조작수사라고 지들끼리는 다 봐주고 그리고 나가서도 변호사 전관 비리로 또 돈 챙겨주는 뭐 예를 들면 우병우, 뭐 홍만표, 김홍일 이런 사람들 다 박영수 이 카르텔도 심각한 카르텔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일부 뭐 카르텔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예를 들면 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하고 카르텔에서 국민으로 통신비를 폭리를 한다 이런 지적이라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저희들도 주장했던 것이고 네. 근데 본인들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곳곳에 마치 지난 정부에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서 정치검찰 폭력과 정치검찰 카르텔 재신은 이런 행태가 가질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자들은 이념도 없어요. 사실은 극우가 뭔지도 몰라요.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진보 진영이 득세할 때는 진보 진영 척 했다가 지금은 아니고 이제 총선 예. 앞두고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 극우인 척 예. 하면서 반국가 세력 운운한 건데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이나 국민주권주의나 평화통일 원칙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보면요. 그게 정반대 짓을 하는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인 겁니다. 변 대표님, 대장동 사건이 검찰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장동 사건을 잘 보면은 이재명 쪽에 있던 행정 절차만 제끼고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50억 클럽의 핵심 두 인물이 김수남과 박영수인데 김수남의 검찰이 1PC를 조작을 했고요. 네. 박영수의 특검이 2PC를 조작을 했습니다. 네. 조작 주범 두 놈이 다 50억 패스 들어가 있고 예. 그 50억 클럽의 돈을 마련하는 그 동작돈은 역시 태블릿 조작 주범인 SK가 됐어요. 예, 처음에 400억을 SK. 예, 예. 결국엔 요거를 잘 따져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단 구성되는 과정이나 진행된 과정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태블릿 조작과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탄핵에 그 돈을 마련한, 뒷돈 마련한. 예.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 예. 탄핵에 뒷돈 마련한. 탄핵 돈 마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탄핵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더 씌우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도 네. 뭐 나오는 얘기가 유동규 진술 하나인데 유동규 오락가락하면서 법 네. 재판장이 야, 너 도대체 제대로 얘기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서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가로 보수에서 헷갈렸던 게 이쪽에서 막 박영수, 김수아 이름 나오니까 야 이재명 당신 탄핵 찬성했지. 그럼 이재명이 같이 팀이 아니냐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재명 씨는 행정 절차에 밟은 거고. 그렇지. 요 사업 한 짠 거는 지들끼리 따로 짠 겁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쪽에서 행정 절차를 이제 허가하는 사람이 이쪽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입하면 유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아. 네. 그래서 별도의 안전이. 근데 박영수는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당연히 기각되죠. 근데 저는 구속을 시킨 다음에 2, 3개월 뒤에 보석으로 풀어줄 줄 알았더니 그조차도 안 된 거야. 그조차도. 감히 구속은 엄두도 안 내고 이제 아니 1년 10개월에 방송 수사했는데 수사가 좀 미흡했다 또 수사하겠다 그러면은 한 2, 3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야, 그러니까 그 우리은행 곳곳 하나로 딱 했더라고. 그 핵심은 또 빠졌어요. 부실인 저축은행 그것도 아예 빠졌고 그 이 그냥 별거 아닌 것도 했는데도 그것도 수사가 부실해서 재수사하겠다 그러면은 1년 10개월 했다니까 방수사를. 그 최소한 그래도 구성을 시켜놓고 한 2, 3개월에 보석으로 빼줘야지. 그러니까 박영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김수남 전 총장, 또 권순일 전 대법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러면. 가지도 않죠. 가지도 않아. 네. 네.
요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원래 박영수라는 인물이 죄송합니다. 네. 원래 거기 수장 아니었어요? 그쪽에? 박영수가 이제 윤석열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에 특수부에 이제 맏형이고 둘째 형이 김홍일. 네. 둘째 형이 김홍일. 아. 그게 이제 윤석열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셋째가 아~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좀 되는 겁니다. 한동훈도 거의 뛰어요. 네. 아니 막내. 웃길 것 같은데 한동훈 감이 웃길 것 같은데. 그 끼지도 못했던 애인데 지금 뭐 지가 권력 2인자인 것처럼 하던. 처음에 부산 이 대장동 세력이에요. 돈은 처음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00억 정도의 돈을 불법 부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하다 해서 누가 피해를 봤죠? 부산저축은행에 돈 놓은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본 겁니다. 어르신들이. 지금도 났었어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지금도 환수를 못해서 수백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확인된 거고. 그럼 그때 불법 부실 대출 주도자가 누구냐? 조우영이라는 브로커입니다. 이자의 변호인이 박영수입니다. 네. 그 박영수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때 수사검사가 윤석열입니다.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무혐의 처리하고 끝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장 지금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탄핵사유죠. 그 짓을 했는데.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김만배 일당이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장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법 부실 대출 주도해주고 봐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니까 SK가 400억을 댑니다. 최태원 정세 최기원이 가요. 그러니까 변희 대표님 말이 돈 됐다는 게 맞습니다. SK가. SK는 이 혐의에 절대 자력스럽습니다. 이건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위장계열사를 통해서 돈을 낸 거로 이번에 공정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SK 계열사다. 위장계열사다. 그걸로 공정위가 발표까지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양재식, 그 다음에 아까 한 사람 또 누구죠? 김수남 아니 박영수 최재경 최재경까지 양재식 전원 검사들입니다. 다 특수부 검사들. 특검의 일부는 맞던 사람들이고 양재식까지는요. 이게 여러분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말하면 검찰 게이트다.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게이트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거기 김만배는 왜 낀 거예요? 김만배가 원래 그 특수부 검사들의 브로커가 됐으니까 이제 그걸 브로커고 로비스트 네, 그거 뭐 머니, 어디, 그리고 어디 이제 언론에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 하면서 김만배가 어느 정도냐면요. 조중동 사주도 법적으로 걸리면요 김만배 불러서 해결합니다. 아 워낙 그 네, 검찰뿐 아니라 김만배는 대법관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도 뭐 부탁하고 있으면 김만배 부르고 판사들도 부탁하고 있으면 김만배 부르고 대단한 실력자. 네, 대단한 실력자죠. 나중에 그냥 영화만 만들면 해요 김만배. 예. 그래갖고 그거를 엮어서 자기가 그 인맥을 갖고서 대장동 사업에 올인하면서 다 가서 뭐 돈 나눠주고 뭐 다 한 거죠. 예. 그 머니투데이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예.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답니다. 회사 주변에서도 보통 회사에서 보이고 회사 주변에서 뭐 회식 때도 보이고 뭐 선배 뭐 이런 뭐 후배 이분은 그냥 출근 자체를 법원으로 해서 원래 뭐 그 기자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서 몇십 년을 사는 겁니다. 그냥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윤석열 그래서 김만배 집으로 여겼잖아요. 아 성렬이는 내가 입년을 죽어 뭐 이런 이야기 했고 형 그런다고 했잖아요. 검언유착의 전형적인 걸 보여준 것만. 그래서 김만배 누나가 여러분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겁니다. 아주 깐부 집단입니다. 이 집단들은. 근데 이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검언유착 권력의 전형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카르텔인데. 그게 카르텔이지. 아. 어떻게 윤석열 입에서 카르텔과 싸우라는 말이 나오냐고. 진짜. 그리고 그걸 기자들이 그대로 워딩 적으면 안 되죠. 붙여줘야지 밑에다가. 카르텔의 제왕 윤석열이라고. 맞습니다. 아까 못하신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저 김건희 얘기. 그래서 그건 그 양평 고속도로 이 종점 급변경 의혹은 네. 지금 강득권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터뜨리면서 엄청 공론화 됐어요. 네.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이어서 상임위에서 원희룡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원희룡이 급당해가지고 실무진들 검토안에 불과하고 최종안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탄핵당할 정도로 무서운 비리거든요. 기존 안보다 2km를 연장해서 천억 안팎의 공사비가 더 드는 안인데 공무원으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기습적으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꾸자마자 원희룡이랑 짜고 추진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최종안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못 바꿉니다면 난리가 나니까 급 당황해서 최종안입니다. 최종안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론이 네. 안 좋으니까 일단 여론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원희룡의 워딩을 보면은 그것을
바꾸겠다,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워딩이 아니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약간 뒤로 물러섰어. 네.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이거 나중에 뭐 하더라도. 근데 다시 그 두물머리 있는 양서면 쪽으로 안 돌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애초안이 지금 유영환 교수 말한 두물머리 아닙니다. 두물머리 여러분 육봉국도인데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강원도, 서울에서 강원도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두물머리 엄청나게 양서면 밀려요. 양수리, 양수리가 두물머리란 뜻인데. 엄청나게 거기가 이제 관광지이기도 맞아요. 하고 주말에는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있는 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송파에서 양평으로 뚫어가지고 그렇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막 막혔던 분들이 이렇게도 분산이 막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인구가 35% 많이 살아요. 양서면이 근데 강상면은 인구도 30% 적고 이미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양동 IC가 있어요. 고속도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 뚫을 이유가 단 하나 없습니다. 강성면에 누가 좀 살아요? 거기에 마을은 있겠지. 사람들은 살지. 대근정 대표도 갔다 왔잖아요. 네. 어제 송영길 전 대표님도 갔다 왔다고 연락 왔어요. 거기에 김건희와 최은순의 땅이 최소 17필지가 있는 게 확인했습니다. 축구장 면적. 네, 축구장 3개 면적이요. 한 6,7천평 되는 거. 그 집안 땅이라고 그러고. 집안 땅도 있지만 본인들이 사들인 것도 있습니다. 차명보호 의혹으로. 샀어요 또. 예. 그리고 그 강상면 병산 옆에 교평리도 차명보호 의혹 땅이 또 수천평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그 자들 땅이라면요. 이제 남양평 IC 있는 대로 고속도로 종점 5조 인근에 또 IC 하나 또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일대는 교통요지가 되는 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시차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걸 저는 건설 대단지가 들어서겠네. 바뀐 국민의힘 군수와 원희룡 등등이 추진하다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얼버무린 건데 이 상태에서도 탄핵 사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했다는 것만 물러서서 다시 원상 복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변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 원상 복귀 하면은 원상 복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결정난 거를 잠깐 뒤집었다 또 원상 복귀 하면은 뒤집은 세력에 대한 이제 처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집권남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덮고 가자는 거죠. 덮고 가는 거예요. 밀어붙일 것 같아요. 문제는 원희룡이라는 자가 워낙에 교활해서 네. 자기 죽을 수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먼저 해보려고 그럴 겁니다. 뭐. 예. 변 대표님이 김건희가 그럼 야, 너 뭐야 도대체. 아니 그렇죠. 뭐 자기 죽을 상황 오면은 원희룡은 김건희하고 싸우더라도 자기가 사는 사람인지 아니 뭐 김건희 같이 죽을 사람은 아니라 이거죠. 김건희 일가의 그 자기네들이 꿈꿨던 뭐 엄청난 걸 꿈꿨지 않겠어요. 거기서 예. 어떻게 개발하고 했던 예. 건 다 날아간 그러니까 건데. 그 문제가 지금 원희룡도 엄밀하면 친이계거든. 아, 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친이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친이계와 김건희 무당파와 이제 한파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서 원희룡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주 머리가 좋았고 협잡에 능해서 이러다가 윤석열 보니까 민주당으로 얼른 붙을 사람이다고. 원희룡이가? 그 정도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얍삽한 거죠. 그동안 정치인 때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지금까지 정치면에서 머리가 제일 빠른 3인방이 원희룡, 윤상현, 김민석. 아, 그래요? 눈앞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냥.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여튼 뭐 좋게 얘기하면요. 뭔가 사안을 얘기하면은 빨리 알아들어요. 예. 네. 한마디 하면 탁탁탁탁 알아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딱 대안을 얘기하는 거 보면 주로 자기 이익을 위한 대안을 한다는 거지. 셋다 좀 비슷한 게 있어. 윤상현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윤상현 잘 알죠. 윤상현도 박근혜 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 아유, 그죠.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자기가 신출륜이라고 했다가 뭐 때문인지 지금 또 아웃돼가지고 요즘 전락을 지네. 원희룡도 친이에서 시작했는데 네. 뭐 친박 갖다 친 건 정신없어. 김민석 씨가 좀 억울하게 생각하겠는데 같이 묶으면은. 아, 좀 억울한 거 같아요. 김민석 의원님은 요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잘 투쟁하고 있으니까 잘 옛날에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르다. 머리가 빠르다 이거죠. 세명다. 회전이. 세명다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정동균 전 군수 방금 전에 보니까 김호준 뉴스공장 출연해서 증언을 했어요. 네. 자기가 민주당 군수 4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대요. 근데 바뀐 지 7월 18일 국민 군수가 됐는 지 작년 7월 18일 18일 만에 국토부가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야 고속도로 정점 어떻게 한번 변경해보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강상 양평군이 8일 만에 답장을 보냅니다. 네. 아 강상면 병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최종안으로 그래 발표를 한 거지. 사실상 최종안이에요. 근데 최종안이라고 이제 우겨야 공사 착수안이 아니라고 오늘은 지금 최종안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네. 물론 백자들 가능성도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대통령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얌마 조용히 할까 어쩌다 들킨 거야. 그럼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 부부가 탄핵 사유나 이게 잘못하면
독직 네. 탐욕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으니까 야 백자 시켜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죠.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야당이 지역에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원희룡이나 예. 국토부에 양평군이 예. 그러면 이제 양심선이 나올 수 있죠. 예. 야 추진은 대통령실에서 지시해놓고 완전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청문회하고 특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건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걸로 치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진짜 이건 정말 살벌하게 구체적인 게 딱 걸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촉구해야죠. 촉구해야죠. 지금 민주당이 살 길은 투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단장하는 위성권? 예, 위성권. 선생님 워딩이 언론에 났던데 그러니까 방류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되 방류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으로 싸우는데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대충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비수진을 치고 싸워야죠. 지금 저 민주당 혁신이가 1호를 이제 이 불체포 특권도 아니에요. 헌법상 권리를 이제 뺏는 이상한 짓을 하더니 개혁안 2호가 뭐냐면은 탈당한 사람 법당 금지 조항을 이제 강화시킨다고. 지금 탈당한 사람들이 누구? 소영길 대표 쪽 사람들하고 김남국 이런 사람들인데 네. 주로 싸우다가 네. 싸우다가 당에게 이제 이 무리 안 주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복당을 못하게 하는 이안을 들고 와서 이 혁신이를 저걸 빨리 저 없애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 이 김건희 일족의 부동산 이 비리를 지금 싸워야 될 상황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계속하고 있어요. 혁신이가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내부 싸움만 부채질하고 야당은 하겠다. 내부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야당은요. 그냥 거대 그 집권 권력하고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돼요. 그럼. 근데 싸우질 않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유, 저희는 뭐 민당의 뭐 변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예. 저희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참여하고 있는 60여 명 인사들은 입만 열면 민주당이 지금 살 길은 딱 두 가지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전면적으로 투쟁하고 맞서는 거고 네. 그래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때문에 지금 너무나 시달리잖아요.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3%,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돌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가구 중에 300만 예, 가구가요. 예. 소득을 벌면 그걸 다 빚 갚는 데 쓰는 거로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빚을 다 갚는데. 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윤석열하고 요구하면서 싸워야죠. 농성도 하고. 이 두 가지 안 하면 다음 총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저쪽이 계속 정치 공작해가지고요. 민주당 괴밀시키고 네.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갈 예,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비상하게 나서야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장애 집회 잘했잖아요. 이제 이걸 계기로. 네. 7월 15일 날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타도를 위한 범국민대가 두 개가 있어요. 노동계 중심의 대회하고 촛불행동 중심의 대회하고 거기에 공동주체든 아니면 대거 참여든 이렇게 이제 그 투쟁의 강도를 높여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과거의 사이다 실력이라든가 근데 정치력에 있어서 좀 딸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당 대표하다 보니까 계속 총선 앞두고 당을 단합시켜야 되고 통합시켜야 되고 잡음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쟁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봉합하는데 좀 주력을 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꾼들인데 이재명 대표 그런 예, 그런 면에서 뭐 불가피하다는 면이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하지만 사이다 이재명 돌파 이재명 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 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있고 뭐 여전히 지지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근데 뭐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쓴소리도 들어야 종합적인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예.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수요일 아까 말한 대로 내일 11시에 박근혜 사저에서 이제 박근혜도 태블릿 진실 투쟁에 합류하라 네. 기자회견 하고 7월 15일 날 네. 좌우 중도 연합집회를 시간을 1시 오후 1시에서 한동훈 집 앞에서 한동훈 집 앞에서 최대한 모여서 네. 진짜 이 입도 못 열게 어차피 입 못 예. 열고 있는데 자기 집 제가 그 보석 조건이요 태블릿 예. 집회를 참여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제 보석 조건에. 예. 근데 지금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 집 앞에서 집회를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예. 근데도 보석 취소가 검찰하고 법무부 갈 수 있거든요. 그 조치도 못 한다. 아. 그럼 이제는 이제 이 최소한 이 윤석열 한동훈을 퇴진에 이제 동의하는 진영에서는요 네. 이 태블릿은 진실이 결판났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 조용한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시끄럽게 구는데 예. 이제 집 앞에서 몇 천 명 모인단 말이에요. 집 앞에서 7월 15일 한 시에 그 우리가 전국 집중 촛불 집회 하면 끝나고 진보 중도 보수 윤석열 다도 결의 내렸잖아요. 네. 7시나 8시쯤에 네. 그게 저희는 이번에는 저녁에는 안 하고요. 나중에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참여하더라도 일단 한 시에 네 한 시에 예, 윤석열 동네 타워팰리스 부의 상징 거기서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하는 자가 전셋집 20평 전셋집 사는 송영길 그렇게 탈탈 털고 괴롭히는데 네. 정치 공작 수사 그만해라라는 의미도 있고 태블릿 PC 의혹 다 자백해라. 네. 그리고 왜 가만히 있냐 답 안 하나 이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올라오기로 했어요. 한시입니다 여러분 7월 15일 한시. 그 제가 한동훈 집 앞에서요. 그 한동훈 표지를 받고 한동훈이가 유조했던 그 책 사인을 할 겁니다. 사인을. 네. 네. 사인을. 그게 제가 판매 사인을 할 거예요. 알겠어. 이래도 정말 도망다닐지 한번 보자. 7월 15일 토요일 한시입니다 여러분 볼만할 겁니다. 네. 전국 집중 집회 오시기 전에 먼저 좀 올라와. 충북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오시겠대요. 버스로. 이제 이렇게 결합하시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안진걸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덕도. 아니 우리 용화 교수님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얘기. 아, 동접이 2,300명 넘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적습니다. 아, 지난주 적나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조금 늦어서 그래요. 안 늦었다니까요. 저기 서다이치 부장부터 먼저 할까요? 아, 송기호 변호사 오셨어요? 예. 아 그래요? 서다이치 부장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안진걸 변호사 안변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